일단 긴장하세요. 빠른 판단 먹으면 돌릴 겁니다. 레벨업하고. 몇 렙? 7렙? 네, 6렙? 7렙. 7렙. 저 빗비늘, 빗비늘. 빗비늘. 오! 잠깐. 네? 이거 5코 위주로 잡아보죠. 5코. 5코하고 오른.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웃신 쓰죠. 오케이, 아웃신. 아웃신 이성? 네, 아웃신. 아웃신만. 도글님, 네? 아웃신만. 디반 눌러. 디반. 아웃신만. 아웃신만. 도글님. 누르고 있어요. 아웃신만. 디반. 뒤지게 눌러. 디반. 누르고 있다. 디반 제발. 바로 곡궁 세트. 곡궁 세트. 그냥 곡궁. 없으면 곡궁. 없으면 곡궁. 잠깐만. 여기서 크립에서 곡궁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민이. 그렇죠. 3스테이지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아, 칼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민이 지금 일단 온몸에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벌써부터요? 항상 이제 2-1 빠른 판단을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아, 2-1 빠판. 이번 신기로 뭐죠? 민첩함입니다. 결투가. 네, 타릭 레오나 사고 올릴게요. 타릭 레오나 사주면서. 네. 좋다. 레오나 타릭 페어.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온몸에 힘을 주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빠른 판단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트 삼성, 세나 삼성, 쉔 하나, 쉔 한 마리. 네, 쉔 뭐 두 마리 살 수 있으면 두 마리까지 좀 사시고. 네. 그냥 빠른 판단 보면 이제 쌍비음만 보고 그냥 바로 집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판단. 와. 큰 손 왔다 이거. 이거 큰 손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이거 제가 큰 손 짚고 세트리로 해봤는데, 네. 징크스 3마리 뜨더라고요. 아. 네, 요거는 조금 고민되는데, 리로 한번 치죠, 그냥. 증강리로 칠까요? 네. 네네. 다행입니다. 이거는, 네. 저 싸통 먹을게요, 이거 저. 싸통? 어? 네. 네네. 타릭 2성 붙여주시고, 세나 올려주시고요, 저거, 레오나 한 마리 대신에. 네. 저 싸통 제대로 받을게요,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네. 싸통 이거 무난하게 빌드업 하겠다는 전략 맞죠? 네, 맞습니다. 기대하는 증강체들이 안 나와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좋은 증강체를 원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 네. 고르신 것 같아요. 하고 이기면은 다 날리고 10원이자 볼게요. 아, 이게 사이버 통신아. 팀장님. 싫어하시나요? 네네. 네. 저 싸통을 이제 먹으셨으니까 이게 싸통으로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손 과감하게 먹은 다음에 오픈포트 치고 이제 7렙에 이다사한테 3장 맞고 바로 볼베 3장 띄운 다음에 그냥 이제 바로 볼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생각. 제가 이 큰 손에 억까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표면님 네. 자기 차례 아니신데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표면님 벌써 입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긴장돼서 네. 저러는 것 같아요. 맞죠. 자기 차례 네. 때 그 잘못할까봐. 그쵸.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 세주아니 페어도 잡아둘게요. 네. 조금 이제 딜러가 이제 이성이 안 붙어가지고. 이거 애매하게 퐁당퐁당 할 것 같은데? 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네. 잡아줬고요. 카르마 페어 잡아주시고. 네. 요거는 그 카르마 올릴게요. 네, 좋아요. 세나 저 팔고 지팡이 카르마한테 넣어가지고 또 싸통 받게 해주시고요. 네, 싸통 받아주면서. 첫 판은 저희가 좀 재밌게 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판 표면님 이제 빌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해가지고. 표면님도 약간 이악물고 빌드업 하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잘하시죠? 네네. 자신 없으신가 봐요, 표면님? 아, 동글님 전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감 빼기 싫어해요. 네. 이자 볼까요? 아, 네, 이자 봐주시죠. 이자까지 봐주면서. 오, 약간 고려님은 체력관리도 살짝 하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피관리 하면서 살짝 돈 모으는 느낌. 이거는 저거 애니비아 먹어주세요. 이게 싸통 먹고 이렇게 각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고 넘기는 전략 나쁘지 않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애니비아한테 템 옮겨줄까요? 지금 네, 애니비아한테 바로 모렐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싸통 4마리 다 받는 것보다는 템 하나는 만들겠습니다. 만재템 하나는. 이러면은 네, 비치까지 받을 수 있고 모렐로 만들고요. 요네랑 레오나만 잡아둘게요. 네. 네. 이자 그냥 조금 깨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네. 잡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볼 수 있는 각 뭐 있죠? 뭐 생각하고 계시죠? 그건 이제 표면님이 그거 이 사람한테 힌트 안 주나요? 이제 표면님이 알아서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표면님 제가 믿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표면님이 네, 메시지로 저 좀 살려달라고. 아 진짜요? 구질구질한데 네. 그러면은? 무슨 소리세요? 저 뒤에서 메시지 한 적 없습니다. 뭐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이 뭐 뒤에서 메시지를 했다고요? 아, 저 항상 자신감 넘쳐 있습니다 지금. 네, 날리고 잠시만 이자 봐주시고. 네, 깔끔하게. 네, 여기까지 사연패와 부피 관리 적당히 한 상태. 와, 아 너무 좋다 근데 상황 진짜. 상황 깔끔하죠. 네, 그냥 일단 이렇게 돌거북 잡고 만약에 이제 돈 나오면은 트타 페어 잡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10만 원 미션. 근데 뭐 이거 1등 할 수 있나 이거 오늘? 이미 1등 아닌가요? 이번 판에 끝나겠네 이거. 아, 사실상 전판도 1등이었는데 동규님이 이제 또 방송 재미있게 하려고. 아 전판에는 제가 빗비늘 한 번도 안 해본 바람에. 전판은 살짝 근데 오더가 좀 잘못됐지 않나? 지금 뭐 사라고 했죠 근데? 네, 트타 페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표면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면은 너무 잘했는데요? 네? 와. 일단 동규님 트타 징크스 저거 다 날려주세요. 네? 네 저런 냄새라는 거 안 씁니다 저는. 네 저 붙여주시고. 네. 네 붙여주시고 레벨업 누르고 네 누르고 네 요네 넣죠. 오 깔끔한데요. 네 그리고 연운까지 넣어주면서 오 일단은 아 네. 네 카르마 주고 이번 판은 신병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통을 먹었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동물님? 모르겠는데요. 신병이면 이제 사람 홀수가 좀 많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빗비늘로 돈 벌어오면 됩니다. 빗비늘 갈게요. 아 딴 사람들이 그 챔피언을 많이 넣으니까. 그쵸. 아 여기서 근데 빗비늘이 되나요? 아니면 용물이 먹고 아웃인. 용물이 먹고 아웃인이요? 지금 상황에? 그... 아 이거 내가 안 해본 것만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표면님 지금 제 차례고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표면님 뭐 안 해본 게 좀 많으시네. 일단 네. 긴장하세요. 빠른 판단 먹으면 돌릴 겁니다. 레벨업하고 아니고 뭐... 6레벨에 이다스 2성 스웨인 2성 이다스 2성 스웨인 2성 빠른 판단을 다 이렇게 다 준비하라고 하시네. 아 느린 판단인데 몇 랩? 7렙? 6렙? 네 7렙! 7렙! 저 빗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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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네? 이거 5코 위주로 잡아줘 5코? 5코하고 오른! 네? 오! 오케이 나 아웃신 쓰죠? 오케이 아웃신 아웃신 2성? 아, 네 아웃신! 아웃신만! 도글님! 네? 아웃신만! 디반 눌러! 디반! 아웃신만! 아웃신만! 도글님! 누르고 있어요 아우신만! 디만! 뒤지게 눌러! 디만! 누르고 있다! 디만 제발! 도글님! 누르고 로또 있어요. 사러 가자 이거! 로또 사러 가자! 1% 확률로 10코 이상? 로또 사러 가자 이거 제발!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지금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아! 와! 아 진짜 딕 광클 했는데 아 이거 10만 원 아니 아우신에서 레전드인데 아 그래도 그래도 니코 나오면 모릅니다 동물님 우리 7렙이고 아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싸통이어서 지금 아웃신 쓰는 거 효율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맞네요. 아웃신 두 마리 쓸까요? 아웃신이 또 버프 돼가지고 굉장히 네. 셉니다. 좋다. 그쵸. 와 진짜 1등 다 만들어졌다. 와 근데 이건 아웃신 페어를 만들어놨다고 3스테이지에? 아 이건 1등 못하면 범죄죠 진짜로. 와 부담감 폭발하네요 이거. 일단은 근데... 효진을 레오나 갈아주 레오나 카르마 갈아주죠. 네 레오나 카르마 갈아주죠. 효진 만들어주죠. 싸통이어서 그리고요. 한 마리를 네, 타리가 하나 더 넣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턴에 쯔롯 먹어볼게. 쯔롯. 아 쯔롯. 와 이거 근데 신 2성 지키면 모르긴 해요. 일단 베스트가 이제 조금은 난동꾼 위주로 좀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일러스는 사일러스하고 1라우이까지는 짚고 가죠.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뭐죠? 네. 전 턴에 아웃신 안 떠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냥 상점 안 보고 D만 오지게 눌렀거든요. 야. 이거 떴으면 이거 놓쳤다고 욕 먹었을 거 상상하면. 아. 어쩐지 그 동글님이 그렇게 빠르실 리가 없는데 네, 좀 의심가긴 저... 했습니다. 상점 안 보긴 했군. 너무 싼데 이거 저거 오른 먹죠? 오른이요? 네. 네네. 와 이러면 천둥에 난동꾼까지. 아 너무 깔끔하고. 오른 페어가. 아, 와우. 오른 페어 일단은 넣어주고 사일러스 넣어주면서 네 저거 요네 팔고 네 그거 넣죠? 오케이. 일깨우는 자요 공속 버프도 쓱 주고. 오른 사주고 갑시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솔직히 지금 3라운드에 아웃신 패였는데. 네. 아웃신 두 마리로 퍼포먼스 같은 뭐 이제 그러니까. 살짝 그런 거 할 만하지 않나 지금? 아 그거는 이제 표면님 차례 하면 되고. 아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쵸. 네. 네 표면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 각을 보고 이제 그 고려님께서 이제 사통 먹은 거잖아요, 맞죠? 네. 아 네, 맞죠. 그 오늘 인피님 전적을 봤는데 아웃신 밸류 덱을 좀 하셨더라고요, 1등을 많이. 아 그럼요. 저는 딱 사통 딱 먹는 순간부터 아 이거 아웃신 해야겠다 생각했죠. 네. 맞죠. 이제 또 아웃신이 오늘 패치에서 또 상향이 됐죠, 또. 그쵸. 네, 그래가지고 또 1등을 확정적으로 하기 가장 좋은 덱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집었습니다. 정찰 한번 해볼까요? 뭐 서풍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무슨 덱을 가는지. 네. 네. 그러면 오른이 저기 다 긁어주면서. 네, 상대 8마리고. 빵. 흰 궁 써주면서. 네. 궁 나오고. 흰 궁 딱 써주면서. 4연승 깔끔하게. 와, 다 만들어놨다, 진짜. 진짜 이거 1등 못하면 안 된다. 아, 감사합니다, 인피니. 1등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잠깐만. 평타, 평타, 평타. 아, 나이스. 와, 요 정도면은 3스테이지 깔끔하게 진행되었고요. 다음 턴은 뭐, 빛이 받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설계 뭐, 지팡이 나오거나, 곡궁 나오면 뭐, 지로 차원문. 용? 어, 용! 아웃신? 안 보여. 아, 모이노, 이거. 오케이, 저는 가볼게요. 네, 인피님 고생하셨고요. 네, 동글님 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동글님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두 배 플래티넘 증강체를 노리기 위해서 네네. 일단 탈익 파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룰루 대신에 아웃신 한 마리 더 올려서 네. 문제가 두 배 예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할까요, 이제 어,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두 배 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웃신 네. 한 마리한테 여눈 넣어주세요. 사통은 받아야 되니까. 오. 그리고 이호기 오른한테 워모그까지. 와 됐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오렐로 누구 주죠? 오른 주세요 그냥. 어 깔끔하고요. 네. 문제가, 문제가 두 배 전에 이제 예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1호기 궁 어? 출발합니다. 어 너무 약해졌는데. 한번 쓰고 2호기가 마무리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 그렇죠. 이러한 느낌 동글님. 다음 궁에 마무리해줘 전투. 찡. 어? 오케이 예열 끝났고 이제 증강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배 동글이 눈 감고 계세요. 문제가 두 배 이제 바로 뽑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 감고 계세요. 네 눈 감을게요. 떴나요? 어 동글님 일단은 3번 드세요. 3번 3번 드시고 아, 입판은 네. 살짝 사이버 대학 수석 입학생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보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 한 마리 내린 다음에 쏘나 쓸게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아웃신 한 마리 내리고 그 룰루에다가 남이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네. 하고 돈 모으겠습니다. 자 초합식 갔다 와서 팔렙 찍은 다음에 니롤 한 10원 20원만 투자하면 어차피 네. 아웃신 이상 찍히거든요 동글님.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템은 아웃신한테 대천사 설계할 것 같고요. 네. 상대 혹시 신비가 혹시 50비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0비 되는 것 같은데요? 60비요? 50비요. 네. 와 이게 마법 저항력이 300이거든요 동글님. 네, 아니, 일단 오줌... 이거는 이제 자연 재해라 생각하시고요. 네. 저 사람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죽여주길 기도해봅시다. 네네. 와 신비는 근데 진짜 이게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4스테이지 이거 표면님이 네네. 트롤을 하셔도 살긴 할 것 같거든요? 5스테이지 선생님이 조금 아 동글님 저 같은 어, 경우는 이제 트롤이 아니라 네네. 지금 이제 초밥집 2순위까지 끌어올려서 초밥집에서 아. 조이 먹을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되면 이제 대천사 네 그리고 어차피 팔렘디롤에 아웃신 인성이 무조건 붙어가지고 네. 네 트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죠. 역시 이게 또 습관성 중앙 배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에 네네.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이게 모렐로를 네. 오른한테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러면 네. 소나한테 이제 자석 제거기로 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어, 네, 제가... 여기까지 플랜대로 맞았고요. 괜찮습니다. 동네. 네. 어 조이. 그렇죠. 조이 먹고 오른 이성 붙이면서 아 이거 조이 이성이다. 아 동물이 빨리 드세요. 지금 못 가는데요? 아 그러면 그 뒤집게 먹고 요술 아웃신 한번 갑시다 이거. 요술 아웃신이요? 네 그렇죠. 오요술 맞춰주면은 궁 두 번 쓰는데 그 말도 안 되죠 진짜. 어 그쵸. 그러면은 남이 팔 어, 남이 붙는다. 어차피 아웃신한테 자석 제거기 쓴 다음에 요술로 빼주면 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죠 이거는. 네 됐다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메인 이벤트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동물이 바드 사시고 레벨업하고 네 돌려보세요. 한 10원 남았을 때 아웃신에서 붙을 거예요 아마. 어... 하이머딩거 사주시고 있다가 보이면 네, 좀만 더 천천히 천천히 사일러스 사주시고 나미 오케이 더 돌려봅시다. 돌 오이
같이 조이 넣고 일단 자석 제거기로 뺀 다음에 요술사 좀 만들어줄게요. 네, 소나 빼고 조이 넣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요술사 만들고 막템은 그냥 복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쓰면 되겠네요. 아직 다음 턴에 룰루도 빼겠습니다. 룰루 빼고 네, 이제 요술사 하나 더 넣을게요. 빙거나 라이즈. 네, 그렇죠. 소나도 팔겠습니다. 네. 이게 3요술은 좀 노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요술부터 시작이라 5요술만 맞춰지면은 상당합니다. 5요술 신은 진짜 신이죠. 네, 그렇죠. 블라디 잡아주면 되겠네요. 소나는 네. 팔까요? 네, 소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반등한 것 같아요. 저, 아니요, 이거 이성 찍고 제가 다음 턴 넘겨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와, 돌릴까요? 제발요.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세요. 어? 동글님 축하드립니다. 저 이제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등인데 이거 굳이 뭐 멘트가 필요한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고려님 바다시 1부터 숨 참고 계셨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다 설계해놨잖아요 이거는. 우유수 신이성? 이걸 어떻게 1등을 못하지 진짜? 그냥 바로 미션 성공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템은 아오신 이제 템 맛있는 거 뭐 아. 이제 괜찮은 거 있으면 먹고 예를 들어서 장갑 플러스 복원 이런 게 있으면 도장으로 빼주고 이제 복원 아웃은 마무리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괜찮. 야 세다 한 번 더. 이거 다 했는데요. 잠깐만. 아 동글이 이거 저도 이거 다 한 거 진짜. 이거 야수 궁 맞아가지고 습관성 중배 증후군 때문에 야수 궁 맞았잖아요 이거. 아 맞다 그쵸. 네. 아웃인 2성 정도 찍혔으면 네. 개인적으로 지금 피가 20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 뭐 220이라 봐도 될 것 같고 잠시만요. 햄 뭐 먹을까요? 도장 조이에 네, 도장 네. 조이에 고연포 돌릴게요. 고연포의 조개. 도장 조이에 고연포 조개 돌릴게요. 돌려줄게요. 네, 슛. 슛. 티바라기. 도장 일단 받고 도장 조이 주면서 밤끝 피바. 아, 둘 다 주기 싫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밤끝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도장은 조이 주고 보죠. 그럼 밤끝 누구 주죠? 네. 이제. 고려님 차례 아닌가요? 턴 넘어갔어요. 맞네. 턴 넘어갔어요. 네. 개이득이고요. 도장 조이 주시고, 네, 도조. 밤끝은 일단은 저거 바드 주시고요. 네. 아, 예, 저도 이거 아오신이 이거 대천사 같은 딜템 하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보시고 만약에 아오신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피바 박을게요. 네. 한번 보시고. 아, 저기 템 들고 온 거 봐. 아오신. 와, 세다. 세다 이겼다. 네. 와, 이기면 네, 피바. 동물 피바 가지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이 정도면 뭐 네, 피바 안 박았으면은 지구 피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을 뻔했어요. 네. 이성신이라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근데 여기서 5다시 이 자리 비움 먹었거든요? 네. 여기서 뭐 더 할 건 뭐 없는 것 같고 리롤 기대값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네. 돈 모아서 9렙을 짠 다음에 이제 인피님한테 확실한 1등 플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와 와. 신은 신이다. 그쵸? 여기서 바드가 또 걸어주면서 조이가 궁부적 걸어주면서 다시 한번 퐁퐁퐁퐁퐁퐁퐁 제대로 퐁퐁이요. 그쵸? 조이도 밤끝 판단 너무 좋았고요. 너무 와, 좋죠. 조이 도장까지. 아니 이게 용발 사이펜이어가지고 바드가 한번 딱 묶어주. 와 쌍구도 완벽하고 신 한번 더 울어주나요? 아, 끝죠. 끝났죠. 용발이고 뭐가 없죠? 용발은 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와 연장전이 도와주네요. 억절하게 연장전 주물량 두 배 버그. 뭐 먹을까요? 서풍은 한번 뺏어줄까요 저희? 아 신 뜨면 안 되니까. 아 네네네 그쵸. 저희가 이 아오신이 지금 전재산이기 때문에 아 잠시만. 아, 피하면 되죠. 아 이온 충격기 먹을까요 이러면? 레이온? 그냥. 네, 사통 챙겨주면서 아방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저희 그 저격력 오신비술사 죽었나요? 아 죽었죠.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온 있으면은 또 야무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통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른한테 오른한테 줄게요. 네 오래 살아남아서 마방 오래 붙여주는 게 좋으니까요. 와 조이템이 아 조이템이 뭐야? 와니가 그냥 습관성 중앙 배치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야스오 궁 맞고 두 번째 궁 끊기면 어떡하죠? 아이 그럴 리 없죠 선생님. 아까 그 천재 이변이 일어났나요? 나 신 옵니다. 잠깐만 이거 잠시만 한 번 더 그렇죠. 조이 대천사 데이지 아니 잠깐만 이거 저만 불안한가요? 아이고
동글님 이거 습관상 중간 배치 때문에 중배 때문에 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중앙 배치할 때마다 지네요 이게 놀랍게도. 아니 구석 배치했으면 안정적으로 제대로 퐁퐁 두 번 하고 죠. 아 죄송합니다. 침장 석봉만 이렇게 피해줄. 어 그렇다고 뭐 일렬 배치 하시는 거 아니죠? 응. 돌발 행동. 예. 왼쪽으로 스근하게 피해주면서 석봉 피했고요. 자야 위치 딱 봤고. 아 말 안 되고. 어. 어. 변수인데? 진강체가.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신인데요. 아 신이다. 신인데. 아. 어? 어 잠. 피바라기 있는데 신인데. 피바라기 와. 자. 와, 그렇지. 와, 와, 세다스.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네. 뭐 표면님이 아웃인 이성을 그냥 팔렙 과감한 리롤로 붙여놔 주셔가지고 저는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인피님이 이제 구랩 찍고 밸류업 야무지게 해주셔가지고 1등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아, 그쵸. 그러니까 중배 해피가 버리는 그런 구성 해주실 것 같네요. 나 인피님 들어와 주세요. 인피님 일단 업부터 치고 소라카 찾을게요. 네, 소라카 찾으세요. 와, 찾았는데. 그렇지, 소라카, 소라카. 와. 네,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거 루나는 소라카 주죠. 홍신. 배치부터 일단 수정할게요. 지금 1열에 네? 헤카림 만날 상대인가요? 우리 헤카림 있으면 저거 사일러스 배치해서 헤카림 궁 아웃이나 안 맞게 배치하고. 네. 오른으로 첫 궁 딜러 쪽으로. 어. 너무 어려운데요? 좀 그런가요? 네. 일단 얼심 나쁘잖아요. 오케이. 헤카림 궁 뺐고. 네. 빨리 가야죠, 이거. 자, 일단 신은 안전합니다. 네, 일단 장버서 바드까지 살게요, 바드. 네. 네, 이겼죠? 좋습니다. 아, 쎄다쎄. 와, 이거 뭐, 흰 이성을 누가 찍어주는 바람에. 그쵸,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바드 사주면서, 리롤. 한번 쳐보죠. 네. 와. 리롤 쳐보고, 사일러스. 룰로 팔고, 사주면서. 오케이. 스태틱 좋고요. 지금 좋아요. 3등 4등 한번 보죠. 3등 4등 오케이. 소나 소나 TP하고 저거 소나가 저기 중간에 있으면 오른쪽 구석으로 궁 쓰거든요. 여기로? 그래서 오른쪽 구석에 4열 그 사거리 4짜리 놔두고 아웃이나 네. 아마 왼쪽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일단은 오른 배치가 너무 좋아요. 오른 배치가 저거 다이아 마나 채워주러 온다. 네 올라프 마나 포션 좋았고 다 올려주고 자 오준 띄워주면서 눌러주면서 아 좋다 이게보다 타이다 아 이거 자, 그냥 바로 1등 여기한테. 이거 뭐 표면님 존재감을 뭐 라운드마다 어필하시는데 네. 신 이성 잘 찍어주셨고요 와 조이 이성까지 조이 붙여주면서 네 조이 붙여주고 오케이 성배 좋고요 소나가 저기 놔두면 오른쪽 구석에 박으니까 오른쪽 구석에 아마 튼튼하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바드 같은 애들 네 오른이 오른쪽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오른 오른쪽 네 오른이 오른쪽 가서 상대 안 받을게요 네 어? 좋습니다 마나 포션 마나 포션 포게임 뭔데요? 나빼드 저기가 아마 동글님 말고 저 그 3등 만날 그거여가지고 와 조이 무적 타이밍 어, 야무졌고 그렇죠 클론한테 뭐 이거 질 수가 있나요? 없죠 싸통인데 어 잠깐만 아이 동글님 와 나이스 일단은 쇼진 효진 좋아 어 얼심 얼심 효진 얼심 좋아 보이는데요? 얼심 네 얼심 사통이어서 앞에 그냥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웨피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아 사이버 두 개여가지고 그쵸 그쵸 웨피여서 앞라인 템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사이펜 때문에 오른하고 네. 사일러스는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와 네. 뭐야 이거 상점 일단은 장구게요 일단은 지금은 소라카 사고 마지막에 이제 7라운드에 네 표면님한테 넘겨주면서 야수 이성 찍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찰 해보죠 1등 얼심을 미리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줘요? 그리고, 네네 걔 주고요 헤카린 궁만 빼면 될 것 같아요 헤카린 궁 그 가로 빼가지고 네 어 나이스 안 맞은 것 같은데 네. 어 좋았다 이거 얼심 먼저 맞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날아가니까 네. 금방 네. 날아가네요 먼저 맞는 게 좋고 저 오른 궁 배치 좋았고 다 올려주고 신 이성인데 네, 잠궈 주세요, 동물님. 이거 뭐 배치가 중요한가요, 선생님? 사실 신 이성인데.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야소 사 주면서. 네. 어차피 이번 턴에 안 끝나거든요. 네. 소라카 대신 야소 올리죠. 네. 템 넘겨 주면서 사통. 네. 오른쪽으로 가자. 네, 오른쪽으로 가죠. 야소. 네. 이거 뭐 이거 네. 표면님이 이거 마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번 턴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선배.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도 올려주면서 피해량 증가해주고. 와. 오른쪽 다 들어가고. 행조이. 들어가야 돼. 절로. 그렇지. 마무리해주면서. 어, 보내나요? 아. 임피님 손으로? 컷! 아, 살았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제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거학은 어? 뭐. 어? 나이스. 와, 써렌쳐 주면서 지지. 깔끔하다. 와,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